자갈이 빼곡히 깔린 강가 근처 낡은 텐트에 손님이 찾아왔다. 계세요? 도와준 씨 안 계세요? 텐트 안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던 하주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비죽 고개를 내밀었다. 강가 텐트를 집삼아 살고 있는 그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수염도 불규칙하게 자라 꼭 불황자 같은 몰골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매섭기 그지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180 정도의 키에 단단한 근육을 자랑하는 하주는 낯선 손님을 제압하듯 날카롭게 물었다. 저기 그게 혹시 용화강이라고 아세요? 용화강이라면 용화산을 끼고 흐르는 강 아닙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자꾸 사건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물귀신 소행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하주는 거친 숨을 내쉬고는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지금까지 희생자는요? 총 3명이요. 모두 도와준 씨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텐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뭐해요? 돕지 않고. 하준의 무뚝뚝한 말에 도움을 청하러 온 고병두는 텐트와 캠핑 장비를 챙겨 하준의 SUV 차량으로 옮겼다. 물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나 보네. 휴가철인데도 피서객이 거의 없는 걸 보니. 용화강에 도착한 하주는 강가에 텐트를 설치한 후 강의 흐름과 기운을 살폈다. 산을 감싸고 도는 강이 이렇게 기운이 세고 음하다니. 도착한 첫날, 그는 여유롭게 저녁을 해먹으며 물길을 파악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하주는 다이빙 장비 없이 용화강에 들어갔다. 물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직접 들어가 보니 보기보다 물살도 더 세고 음기 또한 진했다. 보통 수기가 아닌 것 같네. 철저히 준비해야겠어. 물 밖으로 나온 하주는 전신 수영복과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챙겼다. 꼼꼼히 장비를 차려입은 그는 허리춤에 귀살도를 장착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수기를 꼭 잡아야 할 텐데.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강물에 발을 들였다. 그리곤 안쪽 깊은 곳까지 거침없이 들어가 물속을 헤집고 다녔다. 중간중간 물 위로 올라와 피서객 중 혹시라도 강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에게 숙이 퇴치를 의뢰했던 고병두가 매운탕거리와 소주를 들고 텐트로 찾아왔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고생을 하시니 이렇게라도 대접을 해야죠. 넉살 좋은 고병두는 하준의 텐트 앞 간이 테이블에 챙겨온 음식을 늘어놓았다. 용화강 근처에서 민물고기 매운탕집을 하는 고병두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본인 얘기를 꺼냈다. 실은 제가 하준 씨를 찾아간 건 저도 물귀신한테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용화산과 맞붙은 가장 안쪽 물길에서 당할 뻔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저쪽 강가 근처에서요.
하준이 흥미롭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며칠 전에 요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더라고요. 보다시피 요즘엔 사고가 잦아서 피서객이 많이 줄어든 데다 하필 그날은 평일이라 피서객이 거의 없던 날이었어요. 그러니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제가 직접 여자를 구하러 들어갔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물 근처에서 산 사람이라 물을 좀 아는데 가도 가도 그 여자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물 깊이도 계속 허리춤에 차 있는 겁니다. 여기 용화강은 두어 발짝 거리에도 수심이 확 달라지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휙 돌아섰더니 제가 강 안쪽까지 한참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수심이 2m도 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미 물을 잔뜩 먹은 상태라 전 죽을 힘을 다해서 강변 쪽으로 헤엄을 쳐나왔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단골 손님한테 하준 씨 얘기를 듣고 찾아간 겁니다. 저야 운 좋게 살아나왔지만 일반 피서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게 뻔하고 또 여기 용화강은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니까요. 하준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세요. 제가 꼭 수기를 잡겠습니다. 하준은 다음 날도 열심히 물속을 헤집고 다니며 수기를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4일째 수색을 하던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강의 가장 안쪽 수초 주변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어? 이 강에 인면수가 살고 있다니. 사람의 얼굴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인면수가 수심 5, 6m 지점을 헤엄쳐 다니는 게 그의 눈에 목격되었다. 인면수도 물고기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용화강의 인면수라니 놀랍네. 게다가 저 인면수는 마치 유령같이 반투명한 게 움직임도 다른 물고기와는 전혀 달라. 그는 유유히 헤엄치는 인면수를 가만히 지켜보다 기습적으로 귀살돌을 꺼내들었다. 순간 인면수가 그의 눈앞에서 사람처럼 기립을 하고 멈춰섰다. 어? 역시 일반 물고기가 아니었어. 하하, 네가 바로 그 수기였구나. 확신을 한 하준이 귀살도로 수기를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의식이 멀어져 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물밖이었다. 괜찮아요? 사건을 의뢰했던 고병두가 그의 뺨을 툭툭 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제가 건져왔습니다. 장비는 다 떠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하준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근데 텐트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던데요? 손님이요? 하준에게 손님이라면 새로운 사건을 부탁하러 오는 의뢰인밖에 없다. 하지만 텐트에서 그를 기다리던 손님은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다. 바로 하준을 무척이나 놀라게 할 사람, 그녀였다. 아니, 수아, 네가 어떻게... 놀랐지?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뜻밖의 상황에 하준은 어쩔 줄을 몰랐다.
꿈에도 그리던 여자친구 수아가 돌아왔다니. 그는 너무 기뻐 한동안 말을 이을 수도 없었다. 난 그때 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죽은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도하준, 너 날 못 구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 거야? 물귀신이나 상대하면서? 2년 전 여자친구와 요트 여행을 떠났다가 망망대해에서 그녀를 잃어버린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강가 텐트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 말대로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근데 그녀가 살아오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때 난 죽은 게 아니야. 물론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긴 했지만 다행히 현지 어부들한테 구조돼서 작은 섬으로 가게 됐어. 한동안 기억을 잃고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고. 차라리 그때 주변 섬을 뒤졌으면 날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녀 이야기를 다 들은 하주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병두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아직 수기를 찾는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수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탓에 며칠 시간을 얻은 것이다. 와, 이렇게 큰 집은 언제 샀어? 하주는 큰 잔디마당을 품고 있는 2층 집에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2년 전 요트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그녀는 반지하에 살았었다. 하지만 하준의 집이 워낙 부유했기에 여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제부터 천천히 얘기해 줄게. 내가 그 섬에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하, 하준이 널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수아는 마냥 좋은지 하준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준이 너도 이제 강가 생활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너 부모님이랑도 절연했다며. 수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준은 수아가 실종되고 난 후 방황을 했고 그 와중에 부모님과도 절연을 한 상태였다. 휘그, 내가 널 어떻게 찾아냈겠어. 한국 오자마자 너희 집부터 찾아갔지.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하고 일단 우리 점심부터 먹자. 나 아침부터 너한테 가느라 한 끼도 못 먹었어. 하준은 마냥 행복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쌓인 얘기들은 수아 집에 머물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오, 스테이크 엄청 맛있네. 수아, 너 그 사이에 요리 솜씨도 좋아졌는데? 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급해? 하준이 넌 못 본 새 성격만 급해졌구나? 그렇게 하준은 수아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런데 마냥 좋고 행복해야 할 그곳이 시간이 갈수록 숨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꿈에 그리던 수아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준은 괴로운 표정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장을 보러 간 사이 하준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숨막히는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붓는 느낌마저 들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욕실로 뛰어들었다. 조금이라도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가 다시 거실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다. 어? 뭔가 이상한데? 그는 다시 거울을 마주보았다. 이게 뭐지? 그가 훅 숨을 내뱉을 때마다 입에서 작은 물방울 같은 게 보그르르 튀어나왔다. 물속이 아닌 지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순간 하준의 눈이 반짝했다. 이런, 이건 수기 짓이잖아. 그제야 수기의 농간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그는 조여오는 숨을 참아가며 수아, 아니 수아의 모습으로 변장한 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장바구니를 든 수기가 천연덕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다. 안 자고 있었네? 대낮인데 무슨 잠을 자? 그런가? 자기 좋아하는 스테이크 해주려고 고기 사왔어. 그래? 하준은 거칠어지는 숨을 고르며 슬그머니 수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단숨에 허리춤에서 귀살도를 꺼내 휘둘렀다. 어? 하준이 너 왜 이래? 미쳤어? 나 수아라고. 흥, 더는 안 속아. 여긴 물속이고 이 모든 게 네가 만든 환영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귀살도에 상처를 입은 수기는 안 되겠다 싶은지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하준은 수기를 따라붙어 다시 한번 그것의 등에 귀살도를 내리쳤다. 가라, 악귀야! 순간 수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용화강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마치 폭우가 내리치는 강을 보는 듯했다. 수면 위로 올라온 하준은 산소가 거의 바닥난 장비를 벗어던지고 가까스로 강변에 올라올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하준은 의뢰인 고병두에게 연락해 일이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평화를 되찾은 용화강가에 여유롭게 머물렀다. 수기가 사라지자 용화강은 다시 비석액으로 북적이게 되었다. 고요함은 사라졌지만 그 또한 여름강가의 매력이라 생각하며 하준은 다음 의뢰인이 찾아올 때까지 용화강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